안녕하세요. 전녹수입니다. 오늘은 스프레드시트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첫 사회생활은 공무원이었거든요. 문화 공보부 들어보셨나요? 문화 공보부 소속 건축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 내가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직업인가 수없이 묻다가 결국은 아니다 싶어서 민간업체에 들어가기를 결심합니다. 그 회사가 바로 요런 그룹은 사훈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 당시는 이 사훈이 하나도 안 이상한 시절이었거든요. 이게 영어로 하면 work hard잖아요, 그죠?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work smart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비즈캘크라는 스프레드시트를 만나게 됩니다. 요걸 제가 하나도 안 빼고 다 써봤거든요. 근데 보통은 로터스 1, 2, 3는 들어보셨어도 그 이전은 거의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지칼크 특징 1978년 하버드생 단 브리클린이 개발 이게 발명은 불편하면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대학에서 회계 숙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자 스프레드시프를 개발했는데 그게 20행 5열의 백셀이었죠. 그러다가 밥 프랭클린을 이제 고용해서 공동 창작을 하죠. 그래서 그때 시트 크기가 254행 48열. 세계 최초의 PC 스프레드시트. 애플 2의 성공에 기여한 판매량이 10배가 증가되고, 이때는 삼복 컴퓨터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삼복 컴퓨터가 생기기 전입니다. 3년 만에 로터스사에 흡수되어 1, 2, 3의 모태가 되어 도스 시절 호령했고, 자, 비지칼크 이미지를 볼게요. 요게 비지칼크 화면입니다. 놀랄만한 게 제가 쓰던 처음 컴퓨터가 이런 형태였어요. 메모리 얼마겠습니까? 메모리 48K. 보조기억 장치가 하드디스크는 전혀 없고 플로피 디스크도 생기기 전이었거든요. 보조기억 장치가 바로 카세트 테이프. 모니터는 일반 텔레비전. 이런 시절이었었어요. 제가 이때부터 썼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 다음에 몇년 후에 슈프칼크가 탄생을 하죠. 저도 이것도 써봤거든요. MS-DOS 이전 시절에 CPM이라는 운영체제가 있었죠. 그래서 비지칼크는 애플2에서만 돌아갔지만 슈프칼크는 애플2 이외의 CPM 운영체제 전 기종으로 보급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워드 프로세스에 아주 유명한 워드스타가 있었죠. 워드스타에 번들로 슈프칼크를 끼워서 팔았죠. 낮은 가격과 복사 방지 없이 배포해서 한때는 로터스 1, 2, 3보다 더 많은 인기가 있었죠. 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멀티플랜, IBM에서 만든 거거든요. 특징. 82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초기 스프레드시트. 멀티패밀리에서 그때도 멀티플랜, 멀티차트, 멀티파일, A1 주소가 아니고 R1, C1 주소를 사용해서 성공을 못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은 로터스나 엑셀이나 ABCD 이거 횡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ABCD. 근데 여기는 1234, 1234 같이 나가면서 R은 로우고 C는 칼럼이거든요. R1, C1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별로 재미를 못본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프로그램이 5.25인치 디스켓으로 또요 라벨 보이십니까? 요 라벨이 읽기만 되고 쓰기가 안 되고요. 요걸 띄면 읽기 쓰기가 다 되는 거죠.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로터스 1, 2, 3로 되죠. 로터스 1, 2, 3 유명하죠. 비지켈크의 개발에 참여한 바 있던 미치 케이퍼. 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넘어와가지고 로터스 1, 2, 3를 개발했죠.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비지칼크하고 윈도우 시대와 엑셀 등장할 때까지 표준으로 유지. MS-DOS에서는 최강이었으나 윈도우용 개발이 더딤. 엑셀의 윈도우 플랫폼에 밀려 완봉패. 이미지.
이게 마지막 버전으로 이제 사라졌죠. 그래도 그 이후에 노츠는 몇년 동안 쭉 유명세를 유지했었죠. 자, 이게 유명한 로터스가 되고, 그 이후에 또 볼랜드사의 쿼트로 프로가 또 상당한 시장을 점유를 했었죠. 처음에는 쿼트로 프로를 안 하고 쿼트로로 했었죠. 최대 100만 행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고, 마우스 우클릭을 통한 신속한 옵션 선택, 워드 프로세싱이나 메일 기능과 같은 오피스 기능이 부족. 자, 이미지. 여기까지가 쿼트로 프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엑셀. 자, 엑셀은 제가 추억이 많거든요. 특징. 87년에 이제 2.0으로 윈도우 버전이 최초로 출시한 거죠. 88년에 로터스 1, 2, 3보다 판매량이 웃돌기 시작. 93년에 엑셀 5.0부터 압도적 시장 지배. 엑셀 6.0과 13.0은 없습니다. 엑셀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픈 오피스 또는 구글 오피스를 비롯한 다양한 대체 오피스 패키지들이 개발됐고, 아직까지 엑셀의 사용 기반을 무너뜨리기에는 턱없이 부족. 엑셀 2003을 상당히 오랫동안 썼죠, 그죠? 엑셀 5.0 이후에 2003이 안정형이었죠. 그래서 2003 대비 16행으로는 16배, 열로는 64배가, 그래서 세로는 1024배가 증가된 거죠. 지금 2017년 이후에는 증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거 대비 요거 12192 셀 대비 170억 개 하면 140만 배가 커진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죠? 자, 이미지. 그다음에 클라우드 오픈 소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멘토님 소개. 예전의 엑셀 웬만한 고수, 저를 포함해서 웬만한 고수들은 이불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그랬어요. 고수 중에 고수이기 때문에. 엑셀 및 VBA 고수들을 양성. 마이크로소프트 주최 최초 엑셀 연사. 엑셀 VBA 관련 책 최초 출판. 20년 넘게 엑셀 주간 강좌 진행 중. 꾸준하세요. 최근 하산하여 유튜브 채널 개설. 그 다음에 영어를 자주 쓰시거든요. 이분은 엑셀 VBA부터 배웠어요. 엑셀 VBA부터. 이제 사이트 소개, 홈페이지. 엑셀 고급 기능 아시려면 여기서 보시면 돼요. 주간 강좌가 있죠, 그죠? 우노 위클리 해가지고. 보면 쭉 있습니다, 그죠? 꽤 오랫동안. 이 이전 것도 있거든요. 이제 이 훨씬 이전 것도 2010년부터가 아니고 훨씬 이전부터 있는데 지금 2019년 6월 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막 해설을 하시거든요. 요걸 또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uno21.com 엑셀로 배우는 비주얼 베이직 해서 최초로 발간을 하셨죠. 그 다음에 초보 파일은 이거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파워 문제도 이거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최초 주간 강좌 파일 이걸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재밌는 거 보이죠? 하이텔 천리안 들어보셨어요? 하이텔 천리안 시절에 돼요. 이게 정보를 보면 만든 날짜가
1996년 9월 13일, 23년 정도 됐다, 그죠? 유튜브 채널은 개설한 지 얼마 안 되시거든요. 자, 채널 이름은 운호사설이네요, 그죠? 운호사설. 구독자가 58명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을 볼까요? 보면 처음 시작은 5월 29일 날 하셨네요, 그죠? 5월 29일.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됐는데 동영상이 25개네요, 그죠? 좌우지간 성실함 하나는 알아주셔야 돼요. 23년 동안 주간 강좌를 한 주도 안 빼시고 하셨거든요. 재생 목록을 볼게요. 아, 빨간색은 엑셀 입문 초보자용, 파란색은 엑셀 파워 유저용, 그 다음에 나머지 초록색은 습관 프로그래밍 쪽이네요. 그래서 아까 운호사설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쓰는 게 좋거든요. 엑셀로도 이 마인드맵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되게 불편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림이 많으면 비주얼을 쓰시면 좋고요. 오피스에 포함되어 있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 때는 싱크와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 엑셀로도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불편하죠, 그죠?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는데 마인드맵을 쓰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자, 이상으로 스프레드시트의 역사와 엑셀 멘토에 대한 얘기와 채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